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음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욥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 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1절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무엇이 거룩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거룩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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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이란 말을 쓰는데 무엇이 거룩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좀 묵상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이제 산헤드린 공의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지상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죠. 여기 이것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6장 13절의 내용입니다. 그 윗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산헤드린 공의의 대변인격인 좌장격인 대상이 스데반을 신문하면서 제일 먼저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것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얘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것이란 내용이 사도행전 6장 13절의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공 국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증인이라는 것은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 말하는 것인데 거짓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 말이죠.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거짓 증인들이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 이것은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에 결국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스데반의 최후 변론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읽으니까 스데반의 설교라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읽지만은 사실 스데반이 이 이야기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최후 변론을 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신성 모독죄로 걸리느냐 아니면 신성 모독죄가 아니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변론하는 입장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 스데반의 율법에 대한 혐의는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스데반은 모세를 지도자와 속량자라고 인정을 했어요. 아,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하겠지만은 우리가 미리 좀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7장 35절을 보십시오.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정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스데반이 모세를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모세는 관리와 속량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스데반은 시내산에서 전해준 그 율법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38절이죠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표현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하는 혐의는 사실 무근으로 결국 밝혀집니다. 반면 거룩한 곳 거룩한 성전을 말하죠. 거룩한 곳에 대한 스데반의 시각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아, 결국 이 제목으로 걸려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거죠. 자, 거룩한 곳에 대한 스데반의 시각은 부정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조망하는 스데반의 최후 진술은 그 당시 앞에 있던 산헤드린 의원들, 공회의 의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난해하고 어려워요. 왜 이렇게 최후 진술을 뭐 이렇게 아브람부터 이렇게 얘기하냐 말이지. 문제가 율법이 문제하면 난 율법을 이렇게 생각한다. 또 거룩한 성전에 대한 얘기면 난 성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아브람부터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읽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스데반이 아브람부터 거론하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은 난해하게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산헤드린 의원들은 지금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이끌어온다는 것을 그들은 금방 캐치를 하고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father and brothers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르신들이여 저 얘기 좀 경청해 주십시오 이 얘기죠. 정중하게 부탁을 드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에게 보여 이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방의 땅 우상이 우글거리는 이방의 땅 메소포타미아까지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 들고 난 무슨 선한 결정을 하고 선한 결단을 내려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우상에서 우상이 버글거린 그곳에서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와 성서 종교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일반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나 성서 종교는 하나님이 죗된 인간을 찾아오세요.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된 인간 속에 들어오시는 거. 그게 성서 종교의 특징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은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 받은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우상 숭배했던 자리라는 거죠.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입장이기도 하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한가운데 있었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레바논 근처입니다. 아, 레바논 이런 근처, 시리아 근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거기 머물렀는데 거기에 데라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데라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안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데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연기란 말입니다. 연기, 지체함, 연기라 하는 뜻의 의미가 있는데 데라. 그래서 그 데라가 돌아가시자 말자 바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옮기셨다. 지금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너희들 조상 루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 조상들 얘기하는데 참 거룩하다고 여기고 얘기하는데 너희들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뭐가 잘났느냐 말이죠. 그들은 시기심으로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판 자들이 아니냐 이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뭐 우리 조상 얘기하는데 그 조상이 어떤 존재들이냐 말이지. 자기 형제인 요셉을 팔아치웠던데 그 팔아치운 것도 시기심 때문에 팔아치우지 않느냐 말이지.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이다 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5절 16절 보겠어요. 15절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16절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열두 아들이 다 거기 죽었습니다. 430년이나 지났으니까 다 죽었죠. 죽었는데 그 유골을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다 세겜에 장사했다. 그럼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말이지. 세겜이라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무슨 예루살렘 도성 안도 아니고 이 세겜이라는 곳은 너희들이 천이 얘기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것이 아니냐 말이지. 여러분 아시죠? 유다와 사마리아 이렇게 갈라가지고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수룹바벨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너희들 그 더러운 사람들은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일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 동력을 거부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서 아시리아의 망함으로 그 아시리아에서 혼혈 정책에서 피가 섞였다. 혼합 정책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무시했는데 그럼 우리 조상들이 어디에 묻혔냐? 다 세겜에 묻혔지 않느냐? 그 세겜이 너희들이 그렇게 천히 여기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땅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이란 문제를 다시 한번 취급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무엇이 거룩한 거냐? 내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 그리고 또 야곱의 후손들 우리 조상 얘기들 하고 그들의 유골에 묻힌 장소까지 내가 설명을 했는데 무엇이 거룩한 거냐 말이지.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곳이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상의 자리인 갈대우리에서 부름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조상들도 지금 시기심에 들끓었던 사람들이 아니냐? 열두 지파 조상들의 유골 또 너희들이 천히 여기는 지금 사마리아 땅에 묻히고 있지 장사되어 있지 않느냐? 무엇이 거룩한 거냐 말이지. 무엇이 거룩한 거냐?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니 이곳이 거룩하니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면서 함께 하셨다 하는 말씀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내들인 이웃들에게 있어서는 이 스데반의 변론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 얘기를 쭉 전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란 이 장소가 거룩한 거냐? 정말 거룩한 거냐? 라고 변론을 해나갈 때 최후 진술을 해나갈 때 그 앞에서 듣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원은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냐? 라는 그 질문 앞에 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리라 이렇게 여기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계속 이 얘기가 더 전개되겠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면은요 거룩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상태라기보다는 관계를 말하는 단어의 관계, 즉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세야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야만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의 변론이고 스데반의 입장이에요. 저는 어제 이 분부를 묵상하면서 목사라는 직분이 거룩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목사기 때문에 거룩해요? 난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스데반의 변론의 의미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 저 사람 성도네. 이 성도란 말이 거룩한 무리 하기옥서거든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아, 저 사람 성도라. 이렇게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요. 내가 성도란 이름을 가졌는데 오늘 나는 내 생각하는 것, 내 말하는 것, 내 행동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었구나. 이런 다짐과 이런 소원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이 최후 변론한 이 전반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늘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다고 여겼는데 오늘 스데반은 거룩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역사를 조망했던 것을 우리들이 살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도대체 성도란 게 뭔가? 수표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성도인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인가? 라는 질문을 되물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생각이, 오늘 우리의 말이, 오늘 우리의 행동이 온전히 성령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누가 보든지 성도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 이름들 사연 사연들을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분명히 확실히 느낄 정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격려하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늘 고백드리는 그런 물질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날 우리 살아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 있는 환우들, 또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그리고 수술을 끝내고 이제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환우들이 싸우니 오늘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 그들의 심령, 그들의 육체를 만지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큰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한우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의 장악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스림받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은혜가 있는 우리 한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괴롭지만은 주의 은혜 아래, 성령님의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지도와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 심령 속에 용기와 새롬이 솟구치게 하시고 그들의 나약한 육체도 주님 역사하심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깜짝깜짝 놀랍도록 회복의 역사가 그 놀란 기후들이 우리 환우들에게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제 수요일까지 우리 아랍인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캠프를 운영하고 자오니 이 일리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 열정이 충만한 그런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새벽을 사랑하며 주과 주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기를 응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늘 고백할 수 있도록 분분초초 인정하며 체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인정해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